세상의 역사는 마지막에 큰 전쟁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집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본격적으로는 이제 일곱 재앙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요일 협령과도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입니다.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어떤 단계냐? 어린 양과 용과 용과의 본격적인 그 결승전이 벌어지기 전에 용들의 여의주 쟁탈전이 먼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용이냐? 동양의 용 중국과 서양의 용의 계통을 이은 서양의 용 미국과의 마지막 이 결승전에 올라갈 선수를 뽑기 위해서 준결승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들이 무엇을 차지하려고 이제 전쟁을 해요?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해요. 우리가 용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이무기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여의주를 차지하는 그 이무기가 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이 어디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냐면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 왜 북한을 버리지 못할까요? 북한은 절대, 아니 중국은 절대로 북한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쪽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해양 세력. 해양 세력이 이 대륙 세력, 이 동양의 대륙 세력인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 일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중국과의 그 싸움이 이제 쉽지 않아. 그 쉽지 않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생겨나온 것 같아. 예.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핵을 만드는 것이 참 고깝지만은 그래도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라도 이 북한이 존재해야 이 북한 때문에 이 미국의 세력이 이 저지되기 때문에 이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리 유엔에서 그 제재를 결의해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은 이제 거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열일 하지 않아요. 근데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핵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핵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정권이 이제 그 안정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핵이 있어야 미국이 북한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만 그 문제가 아니라 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 빅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이 있으면 자기의 정권이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자기 국민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자기가 어떤 비난을 들어도 핵을 만드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남한에서 뭘 좀 원조를 해주고 뭔가 이제 민족적인 어떤 성향을 자극해서 한번 서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하자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입니다. 김정은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핵을 가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귀순한 태용호 공사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100조 원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 100조 달러를 준다 할지라도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이제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자기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핵을 갖게 되면 북한과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군은 남한에서 철수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이제 위협하게 되고, 그럼 남한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자는 말이냐? 어? 이제 그러한 그 정치 세력들이 날마다 데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에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 길은 핵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과 무슨 타협을 하겠다느냐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햇볕 정책에 의해서 햇볕 정책에 의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전쟁을 억제해보자고 했지만, 그것은 북한의 이러한 목표가 확실한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 왜 무너져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북한은 바벨론, 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벨론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여 이제 그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걸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바벨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붕괴 방식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만큼 바벨탑의 붕괴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벨탑은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 북한이 미국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붕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될까요? 허용하면 안 될까요? 미국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에게는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을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이 북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남한의 적화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핵을 IS나 저쪽에 그 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알카에다 같은 데에다 이 테러 단체들에다가 핵을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값으로 대가로 치르면서 핵을 이렇게 팔아넘기게 되면 전 세계가 완전히 핵 공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같은 아주 이기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 집단이 핵을 가지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핵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핵을 쏴서 나를 수 있는 ICBM이 즉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절대로 미국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거의 그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거는 미국이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이 손대기 전에 이 북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붕괴가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원래 이 기독교의 한국에서의 그 시작은 이 북쪽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평양은 이 기독교가 발달해가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 기독교가 북한에서 많이 이제 발전했었고, 그런데 북한 정권에 의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 기독교 세력이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다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냐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 정권이 1948년에 이제 그 건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17년은 바로 70년이 차는 때, 이거 재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풀리는 건데 지금 이 동양의 예루살렘의
이라고 하는 이 북한 또 평양 거기에 있는 이 기독교 세력들이 이 북한 김정은 정권 때문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7년 70년이 지금 차는 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풍규는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용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미국이. 중국은 이 동양의 용이고 중국을 우리의 용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이 서양의 용의 나라,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어받은 이 서양의 용인데 이 두 마리의 용이 싸우는데 북한이 풍기리면서 누가 유리한 입지에 처해가 되냐면 미국이 확 중국보다 우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미국이 우위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북한의 풍기를 단초로 해서 어느 나라가 무너지냐면 중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용들의 싸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 중에서 어떤 용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 나온 짐승이 나와요. 그는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그 로마 카톨릭과 협력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대한 도전을 하는 그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둣불과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이 짐승인데 그것이 바로 미국을 상징합니다. 즉 미국이 카톨릭과 결탁해서 하나는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하나는 종교적 욕심을 위해서 둘이 결탁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시나리오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서양의 용 미국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 세력들 한번 보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게 4대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미국 대통령 뽑힌 사람이 트럼프죠. 트럼프. 이 트럼프는 김정은이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김정은이도. 왜냐하면 미친놈이기 때문에 쌈딱이에요. 쌈딱. 얘는 건들면 맞고 한 대 맞고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바마나 클린턴 같은 민주당 정권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순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써먹었죠. 근데 트럼프는 나를 치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이 트럼프는 절대로 맞고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또라이에요, 이거. 예. 또라이라고 나서서. 예, 쌈딱이에요. 쌈딱. 근데 이걸 무서워한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자기 못지않게 완전한 김정은이 못지않게 이 사람도 또라이이기 때문에 이 또라이가 또라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법관이 법을 제일 무서워.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협상에 있어서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 협상에 있어서는요. 이번에 중국에서 저쪽에서 그 미국의 그 해상 드론을 이게 체포했잖아요. 그 잡아버렸잖아요. 그 트럼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잡았어? 그래, 너 가져. 우리한테 줄 거 없어. 너 가져. 그러니까 이게, 너 가져. 그거 갖고 싶으면 가져.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중국에서 6일 만에 돌려줬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저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보복을 할 줄. 그래서 돌려줬어요. 그냥 중국이. 6일 만에 돌려줬습니다. 트럼프, 갖고 싶으면 가져. 그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거 갖고 싶으면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6일 만에 돌려줬습니다. 자, 중국의 지금 지도자가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자. 지금 이 시진핑은 중국의 강력한 독재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아베도 아베. 이 아베. 이 예.
이 사람 쌈쟁이 아들.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또 강력한 지도자 푸틴, 이거 진짜 이 사람 푸틴, 이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4대 강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박근혜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용들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메인 멤버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에요. 중국 시진핑과 트럼프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럼프는 누구와 친하냐면 푸틴과 친합니다. 러시아와 친하게 됐어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미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적대국가였는데 이번에 푸틴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 하지 않습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아주 친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와 아베가 친합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3대1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정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이 이런 강대국 싸움에서 어느 편에 붙어야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붕괴할 운명을 가진 중국 편에 붙어야 될까요? 미국 편에 붙어야 될까요? 미국 편에 붙는 것이 백성들이 그래도 고생 덜 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는 뭐 중국에 가서 뭐 자꾸 뭐 사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인데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철없는 그 행동들이에요. 그거는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못한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정치의 앞날을 꿰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싸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유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중국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초가 북한의 붕괴입니다. 북한의 붕괴예요.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넘어지기, 이제 붕괴하기 아주 가까운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북한의 붕괴와 함께 남한의 세력이 북한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죠. 진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해방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비로소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중국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을 에워싸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긴장이 이제 이 북한 쪽에서 굉장히 큰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주 쪽에서. 그러면 중국의 모든 군사력과 모든 그 타겟이 그 만주 쪽으로 쏠려 있는 동안에 미국은 또 다른 공작을 통해서 티베트나 위그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전에 소련이 붕괴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방식은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분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소련도 분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마지막 중국도 분열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중국의 분열은 소수민족들의 독립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만주 쪽으로 군사력이 집중됐을 때 티베트와 위그르에서 일어나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중국이 손 쓸 수 없게 되면 그때 티베트와 위구르에서 독립하면서 거기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들이 다 함께 독립 또는 차치를 주장하면서 중국은 한족들의 나라
조금 다른 나라보다 조금 큰 나라로만 서게 되지 지금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이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의 입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이 정치적인 흐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힘을 잃게 되고 하면서 그 틈을 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아주 가속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북한에 70년간 이 기독교 세력이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민족은 욕단의 자손으로서 동양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동양의 히브리 민족인 이 욕단의 자손인 한민족이 그 북쪽에서 70년간 그들이 포로생활을 하고 있어요. 2017년이 바로 70년이 되는 차는 해입니다. 그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 동양의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출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한민족이 동양의 히브리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면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에베르에서 히브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베르에서. 그런데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다섯 아들을 낳습니다.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그 다음에 룻과 아람 이 다섯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서 가운데 아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가 바로 이 에벨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셈이 아들이 다섯이나 되고 그 아들마다 전부 다 자식들이 많이 나왔고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간 아들 중에서 셀라가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즉 셈의 자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에벨만 특정해서 에벨 자손의 초상이라고 셈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그 셈의 자손 중에서 지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어떤 자손을 선택했냐면 에벨 자손을 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벨 자손을 선택한 거예요. 그 에벨이 바로 히브리 자손이에요. 근데 에벨은 이 히브리 자손의 조상인 에벨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 자손은 벨렉뿐만 아니라 욕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자손은 벨렉의 자손뿐만 아니라 욕단의 자손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단의 자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벨렉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벨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쪽에 바로 히브리 자손,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자손이 거기서 나라를 이제
이제 그 기원이 뿌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벨렉을 통해서. 그런데 이 욕단은 아들이 13입니다. 욕단은 아들이 13이에요. 그런데 욕단도 에벨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단도 히브리 자손이라는 거예요. 욕단도. 이 욕단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29절은 창세기 10장 29절은 이 욕단의 자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욕단의 자손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스발이라고 하는 말은 시베리아를 말하는데 즉 메사는 터키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메사는 그 터키 북동쪽에서 저쪽에 스발이라고 하는 새벌 새벌로 가는 새벌 새벌이라는 것은 새로운 털을 말합니다. 왜 이 욕단의 자손이 새벌 벌을 추구했냐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 복의 기관인 나라를 세울 때 또 다른 히브리 자손인 이 욕단의 자손은 홍익 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바로 메사에서 출발해서 세벌을 향해서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메사에서 세벌로 가는 도중에 이 욕단의 자손들이 거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메사에서 동쪽 산이면 파미르 구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욕단의 자손들이 메사에서 출발해서 파미르 구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건너서 세벌, 새로운 나라의 터, 바로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여행을 아주 어려운 험난한 여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세벌이 바로 지금의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강역에 도착했어요. 백두산 그 산 동쪽 끝에 와서 아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홍익 인간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조선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적은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통치 지역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 그 지역을 성경에서는 세발을 표현했고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새벌, 새로운 터예요. 그것을 러시아 말로 하면 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욕단의 자손이 그 파미르 구원과 그 다음에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홍익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가는 도중에 그 험난한 과정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아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리랑. 그때 아리랑이 무슨 뜻이에요? 아리랑은 알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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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알알이요. 하나님뿐이요 하는 그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쪽의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디를 거쳐야 됐습니까? 광야를 여행을 해야만 됐습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 그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 혼자만 여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리랑을 부른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광야를 걷는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이 욕단의 그 에벨 자손인 히브리 자손인 이 욕단의 후손들이 파미르 구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이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그 길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아주 험난하고 굉장히 힘든 여행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힘이 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뿐이요. 우리가 사망의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아리랑 그랬어요. 드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역정을 내가 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그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고 그 고개가 바로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자손 중에서 그 바로 13이나 되는 욕단의 자손 중에서 끝까지 그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새 벌에 도착하여서 나라를 세우게 된 욕단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가나안까지 갈 때 그 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도착을 한 것처럼 이 욕단의 자손이 13명이나 되는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자손 중에서 다 떨어지고 소수의 민족, 소수의 그 욕단의 자손이 남아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고조선이고 그게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유전자 속에는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한민족이 이렇게 적은 나라이면서도 이 끝까지 살아남고 세계에서 적은 나라지만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히브리 자손의 강인한 유전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그런 말 있죠. 이게 산을 넘어서 세벌을 찾아가는 여행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그 욕단의 자손은 가다가 아이고 여기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떨어져서 여기서 나라를 우리 세울래 하고 중간에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는 가사가 거기 나온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가다가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중에 저쪽 남쪽으로 떨어져서 세운 욕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네팔과 부탄과 티벳과 또 저쪽 동남쪽으로 빠진 게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가보면 정말로 발병이 나 있습니다. 나라의 터로서 부적합해가지고 발전이 못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이방 종교의 나라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발병이 난 것을 실제로 그 나라들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도 50년도 우리나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그 사람들도 욕단의 자손들이에요. 네팔에 가보면요. 네팔 언어가 한국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언어적 구조에 있어서 아주 비슷합니다. 문자는 저쪽 인도어 이 근방에 그 문자를 쓰지만 말들이 우리말과 어순도 같고 배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욕단의 자손들이 그 근방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혈통적으로 비슷한 민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민족이 이 동양의 히브리 자손이 이 한민족으로서 이 세운 나라가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고조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 동시대, 이 로마는 바로 용의 나라죠. 용의 나라죠. 이 용의 나라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시대에 동양에 용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예요. 중국입니다. 한나라가 자기 나라를 용으로 부르기 시작한 중국의 나라입니다. 서양의 로마 제국이 용이었을 때 같은 시대에 동양에서 용으로 등장한 동양의 용이 한나라예요. 이 한나라 때
식민지로 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이스라엘도 히브리 자손이고 고조선도 히브리 자손인데 이 두 히브리 자손이 동시대에 용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게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나군, 현도군, 대방군 하는 그 한사군의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히브리 자손이 특징이 뭐냐면 흰옷을 좋아합니다. 흰옷을 입는 배그민족이에요. 이스라엘도 배그민족입니다. 세마포. 그 세마포가 바로 그 우리나라에 말하는 그 배그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흰옷을 즐겨 입죠.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동양의 히브리 민족인 우리 한민족의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피고 지고 또 피어도 죽어도 또 피어나는 아주 끈질긴 근성을 가진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무궁화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아가서에 말하는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히브리의 이 민족도 이 무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무궁화의 나라인 거예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역에서는 바로 이게 무궁화가 아주 자생하고 잘 크는 그런 영역이죠. 이 두 히브리 민족이 아주 비슷한 풍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자손은 유월절 그때 피 바르고 또 보름 정월 대보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동짓날에 팥죽을 뿌리고 이게 피바람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초막절 이거는 8월 대보름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7월 대보름 우리는 8월 대보름을 지킵니다. 절기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을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고 유대인들처럼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 월남전에서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 사람들 미군들이 그 한국 사람들 일컬어서 동양의 유대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 적은 수의 이스라엘이 그 주변을 둘러싼 엄청난 수의 아랍 사람들을 압도하고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유대인들 하면 엄청난 단결력과 전쟁을 잘하는 나라로 일컬어졌는데 미국에서 월남에서 미군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동양의 유대인들 같다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런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유대인 맞습니다. 동양의 히브리인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나라의 북쪽에는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게르만족이었어요. 근데 한나라도 북쪽에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흉노족이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패턴. 그런데 이 흉노족이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쪼개져서 서쪽 흉노가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게르만족을 공격합니다. 그 게르만족이 흉노족의 공격을 받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마 쪽으로 피해갔어요. 이 유목민들이. 로마 쪽으로 피해가 보니까 로마가 다 썩어 있는지라 그 로마를 이 게르만족들이 갈라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열팔가락으로 이제 쪼개지는 로마 제국이 열팔가락으로 쪼개져서 지금의 독일과 영국 그 다음에 그 지금 유럽의 그 열국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팔가락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자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쪽으로 복음이 갔느냐?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이 복음이 돌다가 마지막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자 초림 때 시작한 복음이 서쪽으로 돌다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이 복음이 동양의 히브리인들인 한국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마치 무궁화 꽃이 여기저기 피듯이 이 복음이 여기서 꽃을 피워가지고 동양의 여러 나라 중에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한국처럼 기독교가 꽃을 피운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초림 때 쓰여진 히브리 자손이 유태인들이라 한다면 예수님 재림 때에 크게 쓰여질 히브리 자손이 바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이 복음을 위해서 큰일 하려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의 한민족, 북한의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즉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70년이 이번에 차는 그 해가 다 되었고 또 북한의 분규가 가까운 여러 가지 징조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현상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현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역사예요. 예수님 초림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함께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쓰여지다가 중간에 갑자기 마무리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이 재림 때 남아있는 이 동양의 히브리인들의 활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도행전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초림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즉 바벨론이 무너져야 그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것이 BC 605년부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BC 536년까지가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겠다고 하는 70년이 찬 때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올 때 몇 차 포로 석방령이 있었냐면 1차, 2차, 3차의 포로 석방령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석방령이 있어요. 그 포로 석방령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포로 석방령은. 고레스 때 1차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 이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이 1차, 2차, 3차의 포로 석방령은 마지막 때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에 의한 1260년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교황권이 붕괴되면서 그 다음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붕괴되면서 3차 포로석정령이 있었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 붕괴와 함께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 1차, 2차, 3차 포로석방령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영적 바벨론인 이 카톨릭 전성시대 538년에서 1798년까지 종교 암흑시대를 지내다가 그것이 끝나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것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용상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 북한의 붕괴는 바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가로막고 있던 길이 터지면서
그 북한 통일된 이 한국이 저쪽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기찻길이 열리고 또 중국이 붕괴되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티벳을 통해서 네팔까지도 그냥 기차로 갈 수 있고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이 붕괴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즉 세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환하게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이 한민족이 동양의 히브리 자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재림 때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일부가 북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금 그들이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가 거의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그때 외쳐지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짐승의 피로 받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세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이것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패턴을 이해하시겠죠. 북한의 멸망은 바벨론에 붕괴하고 바벨론이 붕괴할 때에 크게 외쳐지는 기별들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의 붕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세천사 기별을 크게 외치는 현상들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에 여기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합니다. 예. 오순절, 즉 로마 시대의 복음, 예수님의 초림 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성령이 바로 오순절 성령인데 마지막 때 이 이제 북한의 붕괴와 함께 온 세상에 확 전해지게 될 이 세천사의 기별에 커다란 가속화 운동과 함께 뭐가 있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나와서 한 일이 바벨론에서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들이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거였어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안식일 회복. 이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안식일 회복은 첫째 천사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안식일 기별이거든요. 또 하나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품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회복을 품성 회복 운동이 바로 세천사 기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오직 그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스가랴 4장 6절이 바로 그거예요.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는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일, 우리의 품성을 건축하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해본 바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4장 6절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즉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외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바로 성전의 회복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은 품성의 회복인데, 그 품성의 회복,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 초림 때 전해진 그 기별이 사실 알고 보면 세천사 기별이와 똑같습니다. 그 세천사 기별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전해졌던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함께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북한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붕괴와 함께 바벨탑이,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의 약속들을 이 실현을 해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이제 용들의 싸움에서 승리한 미국이 어떤 전쟁을 시작하게 될까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 이룰 협력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 서두르냐면 이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들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요일 협력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로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더 복음이 더 완전히 세상에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핍박을 받을수록 이 복음은 더 확산되어서 결국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을 세우면요,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한국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새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새 친구들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서 살아난 그런 일을 통해서 바벨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바벨론 신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그 두라 평지에 모여있던 각 나라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 소문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세천사의 기별은 더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 기별들이 오히려 두라 평지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땅끝까지 날라지면서 이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이 하나씩 이제 갖춰진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동양의 히브리 자손이 이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하려면 어떤 정신을 회복해야 되냐면 홍익 인간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널리 인간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양의 히브리 자손인 이 한민족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홍익 인간의 사상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또 우리가 성취한 이 경제적인 이런 성공들을
우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우리들의 형제들과 나눈,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 우리 민족만 똑똑하다, 이 민족주의 같은 것.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 서양의 히브리 자손, 즉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느냐?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잘났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동양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이게 아리랑 민족을 얘기하면서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만 잘났다 하면 안 돼.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홍익 인간의 정신을,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복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와 우리가 가진 지식을 나누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정신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를 한민족으로 봐야지. 아멘. 인류 한동포 사상을 가져야지. 한민족만, 우리는 우리만 민족이고 우리만 동포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잘났다는 그 세상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인류 전체가 한 동포요, 한 민족이요, 한 가족이요, 한 식구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아멘,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멘. 나만 잘났다?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잘난 척하고 우리만 잘났고 이렇게 돼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식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가 이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겸손하고 인류애적인 정신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장점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만 살겠다, 나만 잘났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나보다 못 사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함께 에덴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고 그들을 권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아리랑 민족의 특권이요, 그것이 역할과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널리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야 마지막 때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금 이 시점들 그렇게 지금 싸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동양의 히브리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북한의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려 할 때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